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이상 맛있을 수 없는 제육볶음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돼지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도 엄청 간단해요. 제일 먼저 야채를 준비할게요. 대파 2대, 양파 커다란 거 1개, 그리고 마늘 15쪽을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잘 안 갈리니까 물을 한 컵 넣어주세요. 물 한 컵은 240ml예요. 이걸 갈아 놓으면 야채 주스가 되는데요. 색이 너무 예뻐서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절대 마셔서는 안 돼요. 냄새도 맡지 마세요. 이거는 곱게 갈수록 좋거든요. 믹서에 가장 높은 스피드로 2, 3분 정도 갈아주세요. 아주 약한 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팬을 1분 정도 예열을 하세요. 그리고 고추장을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5분 동안 볶아주세요. 고추장 특유의 텁텁함이랑 저장하면서 발생하는 나쁜 맛은 이렇게 볶아주시면 다 날아가요. 고기를 재우실 때는 고춧가루는 넣지 마세요. 고춧가루는 다른 양념이 고기에 배는 거를 방해할 뿐이에요. 제가 지금 넣어준 거는 피쉬소스 테이블스푼 하나인데요. 맹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넣어준 건데요. 이거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 간장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리고 믹서에 갈아놓은 야채 주스를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지금은 야채의 하얀색이 강해 보이지만요. 조금만 섞으면은 고추장의 빨간색이 압도하게 돼요. 고추장은 색깔도 그렇지만 맛에서도 압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 양념을 하실 때는 비싼 재료 넣지 마시고요. 강한 재료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한 3, 4분 정도 끓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넣는 거는 식초 한 컵이에요. 소고기 질 때는 배도 넣고 매실청도 넣고 미림도 넣잖아요. 얘네들은 다 연육작용을 하는데요. 그 안에 신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추장 소스에서는 각각 재료의 미묘한 맛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식초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설탕을 테이블스푼 5개를 넣어줬어요. 지금 만드는 소스로는 돼지고기 2.5kg까지 재우실 수 있어요. 2.5kg 재우는데 설탕 5개만 들어간 거니까 다른 제육 소스에 비하면 엄청 조금 넣은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다 합해서 티스푼 하나를 넣어줬어요. 고추장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금 간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씩 간을 봐가면서 하시고요. 저는 순창고추장 썼는데 여기에는 티스푼 하나가 적당했어요.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보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아주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적당한 소금의 양이에요. 이 소스를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고기에 넣으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